어떤 일을 앞에 둔 사람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설레임. 여행을 앞둔 사람들에게서 볼수 있는 마음이죠. 새로운 경험들, 또 좋은 만남들, 또 쉼의 시간들. 이런 걸 생각하면 설레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시험을 앞둔 학생들, 또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그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두려운 마음들이 듭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또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이제 힘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덤덤함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학교를 간다든가, 뭐 직장인들 매일 출근할 때 매일 뭐 자주 반복되는 일들은 뭐 처음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 오래되면 덤덤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일이고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 또 덤덤할 수가 있습니다. 덤덤하게 대하는 일상의 일들도 또 괜히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곧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처음 3년 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번더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세 번이나 들었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셨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그 성찬을, 그 만찬을 베푸시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시고 피를 다 쏟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그 만찬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람산 겟세마라라는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실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시기를 몰라서 아니면 아마 먼 훗날에 있을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밀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많은 감정들이 요동치지 않는 것이지 죽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가까워 왔다고 생각할 때 이제 마음들의 감정의 변화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미 며칠 남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십자가 지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고 다락방에서 이 만찬을 베푸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실은 하루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코앞에 십자가가 다가왔고 코앞에 죽음이 다가온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고민이 깊다는 것입니다. 죽은 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착잡하시고 복잡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3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가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원하시면, 허락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피해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피해가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셔. 허락하시면 이 잔을 제가 마시지 않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도 십자가 앞에서, 고난과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공포와 최고의 고통을 맛보신 것입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고 또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마음과 마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을 하신 것이지요. 내적 갈등입니다. 뭐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등을 정말로 이제 신앙으로 풀어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하나님께 선택권이 있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이런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라면 하나님 뜻대로 진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권을 인정해 드리고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라고 순종의 의지를 보이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하러 나가셔서는 분명하게 이제는 의지 표명을 하십니다. 42절 말씀인데요. 42절 말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바꿀 수 없이 결정된 일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인데 이것이 바꿀 수 없고 내가 잔을 마셔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뜻을 거기다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지요. 그것은 최고의 고난을 받는 것이고 죽음을 당하는 일이기 그 때문에 예수님이 갈등이 있으셨고 고민이 깊으셨던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큰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실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볼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나가셨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으셨습니다. 원래 늘 기도하시던 분인데 이 기도의 자리가 있으셔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거기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드러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께 선택권을 드리고 또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의지 표명을 하면서 그 갈등을 다 해소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고 때로는 이렇게 갈등들이 생기고 고민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많은 열쇠 가운데 하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앞세우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러면 문제가 잘 풀립니다. 그러나 늘내 뜻에 맞춰서 이것을 풀어가다 보면 늘 부담감이 있고 고민이 깊어지죠. 고민이 깊어지고 갈등이 깊어진다는 것은 나에게 무게중심이 많이 쏠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갈등과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뜻의 무게중심을 딱 잡으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의 그 마음과 기도 내용만 살펴보았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과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일정 자리를 잡고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조금 예수님 측근으로 근처로 와서 여기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셨지요. 38절 말씀 아까 뒷부분을 안 읽었었는데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죠? 네, 힘들다.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 부탁하신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때로는 부담이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일이고요. 자기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꼭 응답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꼭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기도 부탁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좋고 단체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 원함이 내 소원이 이것도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면 그런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뭐 창피한 일들도 있고 뭐 이거 어쩌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있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그렇게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돌아보니까 다 자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안 잤는지 눈을 빼꼼히 떴는지 인기척에 놀랐는지 깼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섭섭하셨습니다. 당시 힘들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죠. 그리고 또 조금 책망성의 그런 어조도 담겨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따라다녔는데 여기서 그렇게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냐, 자고 있느냐라는 책망조의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마음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하루 종일 사역했고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예수님의 그런 막중한 그런 처절한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민과 갈등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어서 같이 기도하지 못한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힘듦을 품어주지 못하면 함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함께 그냥 만나서 차 한잔 먹는 뭐 그 정도 대화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진정한 함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 마음도 헤아려주고 아픔도 품어주고 또 힘든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 때 함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 십자가를 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몸은 함께했지만 마음은 함께하지 못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입니다.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신앙과 삶의 힘든가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라는 분이 그 책에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넘어서 바라보기. 그렇죠? 중보기도는 자신의 울타리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고 다른 사람을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란 것이죠. 두 번째는 지체 돌보기.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지체들을 기도를 통해서 돌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축복 나누기. 축복 나누기.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돼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축복 나누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는 또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멀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기도하다 보면 사랑의 마음이 싹 트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딱 좋은 것입니다. 실은 중보기도는 그 해당자들보다는 자신에게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의 가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믿음의 가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또 아픔 또 힘듦 공감하고 또 기도해 주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같이 있어야만이 믿음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어디 가서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 묶여있다는 것은 함께 예배드리는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또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고 품어주면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의 또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정말로 가족애를 느끼면서 또 사랑하게 되고 협력하고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람도 참조하시고 주보의 교우동정란도 늘 보시고요. 또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 그 많은 성도들의 그 아픔과 힘듦이 기도 제목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인가 무슨 소리 한번 들으면 또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깨어 기도할 때 진짜 가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는 마음에 사랑이 솟아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 행복하기를 원해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사랑이 솟아나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요.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동인의 가족들이 함께 깨어서 중보기도 하며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켜 나가서 우리가 진정 함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또 감사하고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때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꾸중하는, 책망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이 41절 말씀은 좀 자는 제자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 내가 이해하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다. 이 걱정스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함께 깨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인데,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너희 자신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험에 들어서 실족할 수 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으셨을 때 겟세마네 기도 자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주권 선택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시험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너 턴히 생각대로 해. 너 턴히 할 수 있어. 네가 뭐 부족한 거 있느냐? 이런 유혹들이, 시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기도해야만 되느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자기 중심으로 살라는 이 시험은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계속 오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 교훈을 줄 때 경계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자기 중심,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세에 잘못된 왜곡된 사랑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사랑, 두 번째는 돈 사랑, 세 번째는 쾌락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 1번입니다. 자기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시될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늘 시험을 걸습니다. 네가 뭐 부족한 거 있니?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라. 너 이로운 대로 행동하라. 그런 시험들이 들어올 때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선택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왜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갔는데 왜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행동 한번 처신 잘못하면 거기서 치도권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것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이 없는 그 선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또 하나의 시험, 중요한 것은 두려울 때 외면해라 입니다. 어떤 선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손해볼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이러한 것이 찾아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정말 쉽습니다. 그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비겁하게 살다 보면 늘 신앙은 제자리입니다.
늘 도망당기고 늘 피해다니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물 하나 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시험을 한 번 넘고 두 번 넘다 보면 신앙이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 모두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묻는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탁 질문이 들어오고 탁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깨어 기도해서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만이 영적 순발력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선택하라고 시험이 들어왔는데 머뭇머뭇 거리다가 피해버리고 주저주저하다가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질 때 이 영적 순발력이 생기면 순간적인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거기에 맞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뒤에서 예수님을 이제 세 번 부인한 후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뼈저리게 느꼈죠. 깨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주님께 부끄러운 짓을 했고 죄송스러운 일을 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기도에 힘을 쓰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가는 일들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시험은 자주 찾아오는 것이 있고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험도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하는 모습들 잘 유지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찾아오든 순간적으로 찾아오든 우리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는 우리 당당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들 뛰어가서 무릎 꿇을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자기의 기도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뛰어가서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있어야 되면 거기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단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 꼭 만드시고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정해서 늘 기도의 그런 내용들과 범위들을 넓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후배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슬이 막 이렇게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어른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외연을 넓혀가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시기별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또 연세가 드시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기도의 자리가 확고하고 기도의 예언들이 넓혀가는 이런 모습들을 준비하면 후손들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에도 엄청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깨어있어야지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인, 기도의 습관이 분명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 뭐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양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자리와 시간들이 중요한 것이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가정일들, 직장일들, 사업자 모든 일들도 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 또 기도의 그런
습관들을 잘 계속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신앙도 단단해지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또 거기에 중보기도까지 가세가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멋지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자는 것입니다. 조는 것입니다. 자고 졸면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난주간 또 시작됩니다. 우리 고난주간 부활주일 매년 우리 새벽을 깨우는데 새벽도 깨우시고요. 안 하던 일하면 피곤합니다. 그러나 피곤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이지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조금 피곤한 거 일어났다고 하시죠. 또 안 되시면 또 집에서 또 하시고 또 한번 또 저녁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또 기도하시면서 이제 내가 거룩한 습관, 깨어있는 습관을 가지겠다라고 한번 좋은 출발점으로 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신앙 때문에 앞으로 놀라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 많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들을 하시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당당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